자, 먼저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474세대 미분양으로 2025년 11월 입주인데요. 구입해도 될까요? 투자 목적입니다.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. 하셨습니다. 아직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어떨까요, 여기는? 들어가기 전에 뭐 분장실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서울권 내에 내 집 마련, 경매로 내 집 마련한 우리 앵커님한테 축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렇습니다. 공이 그 뭐 오늘 그 상담 내용에서도 매수 상담 내용이 좀 많아요. 매수 네. 상담 내용이 지금 이제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입니다. 미분양 아파트. 과연 이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도 좋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고요. 자,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산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요. 바로 인근에 축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.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장원 1, 2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고요. 그리고 두원공과대학교 안성 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자, 주변의 교통환경이나 일자리를 좀 봤을 때 바로 인근에 이제 그 중부고속도로 일주가이시가 3km 이내에 있고요. 자, 개발 호재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인근에 위쪽이죠. 위쪽에 안성 그리고 용인 쪽에 들어가는 용인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요 지금 라인이 제2경부고속도로 가죠.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. 그렇지만 두 지금 호재 같은 경우에는 본 아파트에서 약 10km가 넘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호재보다는 간접적인 호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반적인 입지를 좀 설명드리고요. 자, 그러면 본 아파트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총 아파트의 세대수는 474세대고요. 25년도 내년도 11월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. 자, 뭐 신규 물건이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 보여지고요.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2월 달에 분양 공고를 내고 올해 1월 달에 청약이 시작됐어요. 청약을 해서 청약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, 자, 74제곱미터 지금 평형대의 AB형 타입이 경쟁률이 지금 분양가가 한 3억 5천대에 나와 있는데 경쟁률이 0.03대1. 그리고 84AB 타입이 3억 7,600부터 3억 9천대까지 4억, 뭐 확장비까지 한다면 4억이 좀 넘겠죠. 경쟁률이 0.01대1의 어떤 저조한 청약 성적을 받아서 좀 관심을 좀 덜 받은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낮다라고 보여지는데, 자, 분양가가 좀 다소 지금 지역 대비해서 높았다는 의견이 좀 있고요. 또 시청자 그 많은 그 청약 준비자들이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못 느꼈다라고 하는 보여지고 또 분양 시기가 너무 좀 안 좋았는데, 자, 이 물건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한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입지적으로 안성 시내에서 다소 외곽에 위치해 있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교통호재가 부족합니다. 자, 세 번째는 일자리와 그리고 인구 유입 호재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전세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될까도 꼭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자, 수도권 내에서도 초양극화 현상이 지역과 단지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자, 본 물건에 있어서는 투자 목적으로는 매수를 비추드린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첫 번째 상담은 시청자분께서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셨죠. 투자 목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추천할 만한 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. 입지도 좀 외곽에 있고 교통호재도 부족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사람이 모이기에도 약간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물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, 특히 주택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키 맞추기 현상이라고 해서 뭐 이 외곽 지역으로까지 이 온기가 번진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디가 나에게 좋은 투자처일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다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02-2128-8504번 연락 주시죠.